해바라기. 오늘 자카르타 공연 두 번째 날을 마치고 이제 모여서 인스타 라이브 잘 먹겠습니다. 냠냠 냠냠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 쩝쩝쩝쩝쩝쩝.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원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어떤 시간이 됐을지. 저희는 또 이런 약속을 또 지키는 팀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공연 딱 끝나고 바로 튀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감동이죠? 잘 생겼대요. 예, 계속 월드 투어가 진행. 원래 색깔이 왜 항상 이걸 숨겼던 거 뿐이야? 형 왜 숨겼냐? 검은색 렌즈를 껴서. 어려. 그러면... 야, 철로 댓글 다 봤는데? 아니. 어머, 잘 생겼어. 아니, 아이고. 철저해, 형. 저희는 어쨌든 이제 계속 월드 투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이 이 인스타 라이브 릴레이 어떻게 보면 릴레이잖아요. 그 도시 계속 할 거니까요. 근데 아니 너무 감동인데. 왠지 아니 도시가 있을 거야. 아 그럼 우리 노래. 우리 색깔이 항상 이거 숨겼거든. 아니 근데 왜 막 형이랑 재민이는 둘만 커플티 입은 거야? 나 진짜 못이 있대. 어? 진짜 미안한데 이거 노린 건가요? 노린 게 아니에요. 진짜 노린 게 아닌데 깜짝 놀랐어. 아예.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자카르타 3일차 중에 이틀을 방금 무사히 끝내고 1차 중에 이틀을 방금 저는 진짜 우리 드림이들 사랑해요. 뭐야? 해찬이야? 해찬이네. 뭐야? 아니 아 나만 없어. 아니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아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 어. 근데 트리거 더 피버는 진짜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뛰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것 때문에 아무튼 자카르타 공연하니까 어땠어요, 재민 씨? 행복했어. 근데 진짜 그 어디보다도 노래 가사를 다 진짜 거의 한 90%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다 불렀어. 멜로디도 다 그냥 여러분들 같이 공연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콘서트. 맞아 맞아. 트리거 더 피버 때 엄청 마지막 인사 같은 노래는 진짜 춤이 1도 없고 노래만 딱 하는데 그거를 같이 불러주시니까 진짜 뭔가 마지막 인사가 약간 그 노래 좀 뭔가 그 feeling이 와. 귀여워. 진짜 재밌게 할 테니까요. 네 끝나고 바로. 아 근데 그 트리거 더 피버 때 저희 삼촌도 오늘 봤었다 했었잖아요. 어. 근데 트리거 더 피버하고 위고업 때 진짜 이게 흔들렸대. 그 이것 때문에. The convention.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의외였던 게 트리거 더 피버는 약간 신기했어. 진짜요? 그냥 그 섹션 자체가 약간다. 아 재민은 나 생각보다 잘한다고 얘기 좀 해봐. 해찬이가 60kg 들더라고. 진짜. 근데 많이, 정확히 많이 뭘 60kg인지 가슴 운동 이거 드는 걸 어? 60kg 들어요. 아니 10kg짜리 3개씩 해가지고 이 바벨까지 합쳐 이렇게 딱 드는데 아 너무 이상해. 재민 형이랑 같이 운동을 한 몇 번 했었었는데 재민이 형은 언하더라고요 진짜.
에미니랑 같이 운동할 때 되게 쪽팔리거든. 왜요? 이거 운동할 때 소리를 너무 질러. 아니, 이렇게 하면 근데 얼굴 기운이 그렇게 변한대. 진짜. 우와. 그래서 웃음. 알겠어. 오늘 특별히 내 시야에서만 보였던 제노가 되게 오늘 멋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약간 제노가 어제와는 또 다르게 덤블링을 했는데 우린 너 앞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내 앵글이 딱 너 정면이었거든 거의. 그치 멋있더라. 아. 그래서 멋있었어. 잘. 다음엔 두 바퀴 해. 그걸 두 바퀴 안 돼? 가능해? 아니 원래 두 바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두 바퀴 하는데 얘는 한 바퀴밖에 못 하잖아. 뭐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오늘보다 오늘이 뭔가 좀 아니 진짜 계속 댓글로만 소통해. 아니 이미지 계속 흘러줘. 약간 우리가 지금 공연을 3일 하잖아. 근데 뭐 보통 이제 이틀 뭐 많으면 이제 3일 이렇게까지 하잖아. 근데 이게 첫날에는 그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많이 왔지만 인도네시아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둘째 날 이제 들어가면은 아 그거였구나. 맞아 오늘이 약간 그랬나 보다. 그럼 내일은? 내일은 이제 뭐 그냥 친구지. 세 번 만나면 친구지. 한 5년 동안 맨날 이제 노래방 같이 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노는 거지. 샌디가 맨 앞에 계신 분들은 놀고 싶어도 아 맞아 조금 뒤지는 못해. 뒤가 약간 널널하잖아요. 뒤질 싸워 진짜 나는 축제 난리 났다.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난 그 중에 들어가고 싶어. 같이 놀고 싶어. 맨 들어가? 그 들어가면 그럼 거기가 다시 밀집해져. 우리 엔딩 앵콜 할 때 막 인형들이 날라왔었나요? 맞아요. 야 사실 이게 내가 첫날 안 썼어요 그걸. 왜냐면은 이제 너무 막 쓰면은 진짜 몇 개가 날아올까 사실 그거를. 그래서 아이고 화살처럼 이렇게 주저를 썼다. 이게 내가 첫날 안 썼어요 그걸. 왜냐면은 이제 아~ 너무 막 쓰면 맞아 나는 초코비 가방 내버렸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딱 보자마자 어? 이거 괜찮은 거 갖고 왔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신기하게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진짜 학교에서 이거 메고 가면 인싸 되는 거야. 근데 진짜 그치? 가방이야? 지생 인싸하는 거더라. 지생 인싸하는 거더라. 진짜 가방이야? 나는 아싸. 아니 베개야. 나는 아싸가 이거지. 굿샷이 가방이야? 지생 인싸하는 거더라. 진짜 가방이야? 나는 아싸. 베개야. 아니 베개야. 나는 아싸가 이거지. 굿샷인데 이제 가방 트렌딩인 거지. 저희 자카르타가 자카르타. 자카르타? 예, 자카르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를 언제 처음 느꼈냐면요. 우리가 공연장을 도착하는데 딱 내리자마자 탁구대가 있고 농구 골대가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느낌? 난 좀 한숨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이크업도 다 하고 풀메이크업 다 했는데 그거 알아? 땀내면서 탁구 그래서 우리는 메이크업도 다 하고 풀메이크업 다 했는데 그거 알아? 땀내면서 탁구. 너네 탁구 치러 갔을 때 나 메이크업 하고 있었거든?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뭘 하는지 알아? 다 지워지는데 그냥 수정 안 봐도 되긴 한데 그냥 수정 본다고 불러주세요 그냥.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대기실에 있는 거가 어쩔 수 없어. 아 이걸로 나는 메이크업 망가질 정도로 진짜 농구 진짜야? 얘 농구도 안 했어. 나 네, 철러 씨 갈게요. 네. 철러 씨 갈게요. 네. 네. 오케이 줄 대요. 어 신성아 티가 되게 이쁘다. 어 미안했어. 그래. 어 잘 골랐네. 내가 골라줘 잘하네. 아 이거 해찬이가 사준 거야? 어. 내가 고른 거야. 괜찮은 형이 사줘. 결제는 지생이 가져. 누가 사는 건데? 재민이 누가 봐도 재민이가 사준 거 아니야? 아 재민이 형이 사왔어. 또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당연하죠. 작년에 내가 네 술도 사시고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자카르타에서 오늘 잘 마치고 날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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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